안녕하세요. 딸내미 에스프입니다. 아, 요새 오이가 너무 싱싱하고 정말 오이를 보니까 오이소베개가 담그고 싶어서 오늘 오이소베개를 좀 담그려고 합니다. 오이소베개 할때 먼저 오이는 이제 백다대기라는 오이가 있어요. 이걸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이제 세척하러 갈게요. 예전에는 저희들에게 이제 좀 깨끗이 씻는다고 굵은 소금으로 이거를 이렇게 박박 문질러서 닦았는데 그러면 상처가 생겨서 오이가 더잘 물러야 돼서 베킹소다로 깨끗이 세척하겠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헹궈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이소베개 절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오이 향도 살아있으면서 오랫동안 아삭아삭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물은 1리터에다가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을 6스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잘 녹이도록 이렇게 놔주신 다음에요. 오이를 넣을 텐데 저는 오이를 자르지 않고 이제 통으로 넣어서 절일 거예요. 그러면 오이가 향도 있으면서 아주 끝까지 아삭아삭합니다. 근데 끝은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제 여기 이제 소금물이 좀잘 틈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놔두시면은 오이가 잘 휘어질 때까지 절여주세요.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 저희는 양념소를 좀 할게요. 제가 밀가루 2스푼에 물한 컵을 넣고 밀가루풀을 먼저 이렇게 써놨습니다. 쉽게 하시기 위해서는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저는 8스푼 넣겠습니다. 간마늘 4스푼, 생강 작은 스푼으로 하나 넣고요. 단맛을 더해줄 매실청을 넣을게요. 2스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실청이 들어가면은 또 오이가 꼬들꼬들한 역할을 해요. 이거를 조금 버무려서 이렇게 고춧물이 퍼지도록 이 옆에다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이제 부추하고 야채 소를 넣겠습니다. 오이 10개 기준으로 해서 부추는 한 반단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끝에는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게 흙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이 닦거든요. 그리고 한 1cm 간격으로 잘게 잘게 썰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양파도 좀 넣겠습니다. 한 4분의 1쪽 정도 바늘게 채 써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홍고추도 가늘게 채 썰어 넣으시면 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멸치액젓을 넣으셔도 괜찮고 새우젓을 넣어도 괜찮은데 새우젓하고 오이하고는 궁합이 정말 잘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냄새가 조금 더 강하다 보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럼 멸치액젓 사용하셔도 됩니다. 새우젓도 좀 다져서 넣으면 좀 깨끗해요. 고루고루 잘 버무려지고요. 새우젓이랑 요 아까 저희가 넣은 양념장이랑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양념소 넣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부추랑 넣어서 막 이렇게 치대면 부추에서 풋내도 나고 약간 그러니까 먼저 양념소를 충분히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졌다 싶으시면 그때 부추랑 요 양념이랑 이렇게 살살 버무려 주시면 돼요. 지금은 좀 뻣뻣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수분이 나와서 이렇게 양념소 넣기도 좋고 고춧가루 물도 발갛게 퍼져요. 이제 고춧가루 물이 이렇게 잘 퍼져서 약간 수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을 보시고 저는 새우젓을 3스푼 넣었는데 각각 집마다 간이 좀 달라서 혹시 싱거우시면은 소금을 조금만 이렇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저는 작은 숟갈로 한반 정도 더 넣습니다. 저는 이제 5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오이가 이렇게 잘 절여져서 이렇게 휘어지죠. 이 정도로 절여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그냥 통째로 한번 맑은 물로 한번 헹구시면 돼요. 오이의 수분이 겉에 묻어 있어서 요것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한참 걸쳐놔도 빠지긴 하는데 빨리 이제 다 준비가 돼서 빨리 놓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키친타올로 수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드시기 좋게 오이를 이렇게 3등분이나 4등분 이렇게 하셔갖고 10자루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오이면에 물이 안 닿기 때문에 오이 향이 진짜 너무 신선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 팁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다가 이렇게 벌리셔갖고 오이 소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이 아침에 절구셨다가 낮에쯤에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도 이렇게 절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아삭아삭거려요. 그 오이가 익으면은 빨리 물러지는 그 습성이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절고서 하시면 그런 그 물렁물렁하는 거를 아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속을 다 넣어서 오이 소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봄에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